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미 전역의 수돗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부라 화합물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일 지질조사국이 새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미국의 716개 지역에서 수돗물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45%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과부라 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합물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의류, 생활용품, 식료품에서 화학,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됩니다.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기도 합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인체 등에 미치는 유해성을 근거로 이들 물질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염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대호 및 동부 해안가, 캘리포니아 중남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비자 및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비자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수가 지난해 85만 명 이상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한국인 오버스테이 불체자 수도 4,600여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한국인에 대한 미 방문 비자 거부율이 18%에 육박하고 있어 한국의 무비자 방문국 지위가 위태로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오버스테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무비자 및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방문한 2,324만 3,127명 중 3.67%에 해당하는 85만 3,955명이 미국에 체류 중인 오버스테이 외국인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버스테이 불체자 중 한국 출신은 4,6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인 오버스테이를 비자 유형별로 보면 무비자 입국이 3,120명으로 가장 많고 유학비자 1,040명, 그 외 각종 비이민 비자를 받은 경우가 446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대개 3%대의 낮은 비자 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개신교단인 연합감리교회 UMC를 떠나는 교회 수가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교단 매체인 연합감리교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초 UMC 탈퇴를 승인받은 교회 수는 6천여 개를 돌파한 뒤 6월 29일 기준 이 숫자는 6,182개로 다시 늘었습니다. UMC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교단 내 동성애 수용 여부를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동성결혼과 미혼 동성애자 목회자 안수를 금지하는 교단 장정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교단 연례총회에서 수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단 내 진보 성향 교회가 장정을 따르지 않고 동성애 목회자를 안수하며 보수 성향 교회의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2019년 열린 특별총회에서 동성애 수용을 반대하는 교회의 교단 탈퇴를 승인하는 조항이 추가됐고 이후 보수 성향 교회의 교단 탈퇴가 시작됐습니다. 이 특별 조항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으로 종료를 앞두고 교회들의 교단 탈퇴 러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 총회에 따르면 미 전역 240여 곳 한인연합감리교회 중 약 80개 교회가 장정 2553과 2549 조항에 따라 기존 교단인 UMC 탈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는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이지만 대기오염 측면에서는 반갑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는 5일 오전 시애틀, LA, 피츠버그 등 미 전역의 도시에서 대기질 지수가 나쁨으로 측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미국 내 스모그가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와 정체된 공기, 일부 지역의 산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